응, 괜찮나? 나도 이제 하나 둘 맞았네? 하나 둘 금리가 너무 보인다. 아 잠깐만 생각 생각할 시간 이거 먼저 찍어도 돼. 또 생각해보자. 충격이야. 내가 내가 정빈이 형보다 잘 생겼다. 네 아니야. 너가 생각해. 아니야 정빈이가 일단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아니요. 네.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 안 사는 하남 선수의 고향은? 저는 부산 소백입니다. 개막전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PC 안양에서도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백입니다. 산사본 그런 이유는 약간 걸리면 죽는다. 네,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멋진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피시 아니야, 화이팅. 누가 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친구분들한테 시킨 것 같아. 아들 응원해달라.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어. 혹시 하나만 돌려줄까? 반대편으로 어디서 추천? 역시 안양입니다. 나 이거 나 이거 해야지. 어울린다 어울린다. 좋다. 형들도 잘 챙겨줘서 좋고 형 막내로서 불편한 점은 없는데 형 형이 기타 친대. 형들도 잘 챙겨줘서 딱히 힘들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전지훈련에서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꽤 긴 시간을 함께했는데 생각했던 이미지와 가장 달랐던 선수는 이상용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 선수는 조금 강한 이미지였는데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었던 거에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 어, 이게 누구야? 아, 너 이거 누구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구선이 아닐까? 카메라 생긴 게 닮았으니까 닮아서 따진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네, 저. 아, 뭐 준비하고 있을게요. 준비가 좀 더 약하지 않나? 뭔데? 아, 닮았어 근데 좀 닮았어. 닮았다. 누구 닮았어? 수상이 형 하나. 오, 저 느낌 있어. 연락했어. 어린 사원이요. 관람 까진 사원이요. 약간 리틀. 오빠일 거야. 그냥 따라가려고. 아, 그럼 내 답이라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아마도 아니 저보다는 더 잘생기신 것 같고요. 네, 작년에 눈을 인사를 치 경기 뛴 것도 좀 몇 경기도 보고 해서 아 그만큼만 다른 포즈 열심히 해서 뭐야 좋은 성적 보고 그냥 지금 발로 어메 입고 왜 이렇게 빨리구나 이렇게 누나 어 하얀색인 것 같은데 어려운 거 나중에 봐 준비됐어 뭔데 뭔데 내가 너무 이게 나오는데요. 안양의 팬들에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오네 야생마. 안녕하세요 야생마. 네 저는 이걸 받았는데 제가 경기장에서 야생마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야생마로 표현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승실대학교 신인으로 유종입니다. 공격수를 맡고 있고 제일 장점은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뛰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 뛰어가지고 아까처럼 보는 가운데 잡고 아까 엄청 짧네. 장난기가 많게 생기셨다고 했는데 폼 없이 찍어볼까요? 네, 장난기가 전혀 없고 형진아, 성격이어서 네, 여기 맞춰 되게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
장서 뭐 했어? 사면씨? 뭐야? 뭐 했어? 저 가고 경기팬입니다.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네? 저는 트로트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한 곡 해줘. 당구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한 곡 해줘. 한 소절. 좋다. 한 소절. 당구의 남자는 당구의 남자. 여기 와서 따뜻해. 너무 좋아. 말로야? 나 했어?